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을 불러주시고, 선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캠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의식을 가지며, 또 날마다 감사 의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복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같은 민족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고통과 또 방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체포와 위기입니다. 자, 21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10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가 AD 58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가리라.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인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자마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율법을 무시했다고 우리가 들었다. 누가 이런 소문을 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왕의 행각. 거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 또 율법을 무시했다. 이걸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거짓 소문에 교인들이 듣고 바울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어찌할꼬? 그럼 내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하겠다. 지금 나신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네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이 결례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대라.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바울이 원리스를 위해서 복음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7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지금 바울이 나신의 결례를 7일로 정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머리를 깎고 머리카락을 번제를 드릴 때 같이 태워버리거든요. 그 거의 찰 때,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신의 결례를 마지막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충동질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몰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몰입니다. 사람이 싫으면 보통 사람들은 싫다. 끝나는데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충동질해요. 여론몰이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에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충동질을 하는데 가짜 소문, 진실되지 못하는 가짜 소문, 거짓말을 통해서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가장 거짓말이 많은 거, 가짜 뉴스가 뭐냐? 정치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튜브를 보면 안 돼요. 함부로 시청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지식, 성경 지식이 없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것들, 거짓 소문들, 이단의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성경 지식들, 그게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짓 소문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인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어떤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뛰어나다. 선민사상.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와 성전이다.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개의 성물이 있었거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두 돌판. 모세 두 돌판이라는 건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민, 성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3요소, 이걸 바울이 무시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본을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도 거짓 소문이에요. 그 두 가지를 고소합니다. 지금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 중에 자 봄의 절기가 유월절, 여름의 절기가 오순절, 다른 말 칠칠절, 매출절, 가을의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지금 오순절은 여름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전에 모였어요. 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통해 수비 중심의 국가 운영을 펼쳤고 로마는 도로를 구축한 거예요. 15만 킬로라는 도로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행을 자유화시킨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이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을 로마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돈이 있는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안에 자국 이스라엘 백성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 이 오순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충동질한 거예요. 거짓 소문을 통해. 그게 누굽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배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열매가 대단했어요.
그 예베소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은 어떻게 합니까? 은으로 그 장식품을 만들었던 은장색들. 그 예베소라는 지역이 엄청난 지역이었거든. 바울이 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과 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10절에 보니까 2회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영접했다,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듣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그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사람 중에 이 마음속에 한이 돼 갖고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알지도 못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바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타켓이 바울이었다고, 타켓. 우리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괴수 중에 괴수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충동질한 거야. 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폭동과 소요가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안까지 데려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고소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성전과 율법과 또 우리 선민을 무시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려갔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이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는 BC 500년 전에 수룹바벨이 귀환하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또그 귀환한 사람이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무너진 성전. 그걸 이제 수룹바벨 중심으로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말하면 다 낡아진 거예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두매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이두매 출신 헤롯을 어떻게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증축한 겁니다. 원래는 이만한 성전이었는데 이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 증축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자,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자,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거. 여기도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거 원래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게이트라고 하고 트리플 게이트라고 그래요. 더블 게이트. 이걸 이제 한국말로 성경에 보면 미문이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사용해. 그래서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 문에 이 벽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해서 미문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민물에 앉아있던 앉은 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다 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왼쪽 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트리플 게이트인데 세 개 문입니다. 이건 재상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 이제 왕의 행각이 있고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여기서 다 모여서 우리가 말하면 민심에 또 정치 얘기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토론하고 또 변론하는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두 개 문이 있어요. 이게 홀담 문입니다. 여선이자 홀다를 지칭해서 홀담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말하면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파티션이 있습니다. 파티션. 파티션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감당하느냐? 성전의 레위인들의 경계랍니다. 이방인들이 이 파티션, 이 경계를 허물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고 이방인을 데려온 유대인도 돌에 맞아 죽어요. 성전 수비대가 삼엄하게 경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예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략입니다. 계략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흥분도 잘해요. 우리나라도 흥분도 잘하거든. 선동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얼마나 흥분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오순절날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관한 얘기를 전부터 들은 게 있었거든요. 괴수 중에 괴수요. 우리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 28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그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딱 있는 거예요. 들었던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이고 거기에 충동질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폭동, 소요가 일어날 직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인데 이 파티션, 즉 경계를 허물고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예베소 사람이 드로비모도 예베소 사람이거든요. 자, 드로비모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자, 바울은요 마지막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바울 옆에 7명의 귀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7명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자,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또 예베소 사람, 즉 아시아에 사는 예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즉 예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보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모함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안이 소동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네. 자, 보세요. 이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요와 밀란과 그런 일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성전 바깥에 요새를
아주 큰 건물에 요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다볼수 있도록, 이 우리가 말하면 주둔,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요새, 이걸 안토니아 요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계병이 늘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온송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들이 곧 닫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문이 있거든요. 문. 이게 경계 파티션이에요. 이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 누가 닫았습니까? 그 성전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레위인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피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피가 밖으로 나오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건 짐승이 저주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로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장소인데 피가 흘렸다. 이거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안토니아 요새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요? 안토니아 요새 최고 책임자 천부장이 누굽니까? 루시아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보고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말하면 그 대대장, 연대장까지는 아니고 대대장급이에요. 즉 76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을 거들인 로마 군대의 지휘자. 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루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안토니아 요새 책임자인데, 안토니아 요새에서 정상에서 딱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날린 거예요. 로마라는 국가는 특이합니다. 그 정치가 한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정치와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요가 일어났다.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했다. 그때는 가차없어요. 그래서 반란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립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보면서 반란을 주도했거나 반란에 동참했거나 반란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은 저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것이 반란과 소요예요.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소요예요. 반란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지금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 지금 오순절 기간 아닙니까?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특별 경계를 피고 있는 때, 성전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돌로 사람을 죽인다. 율법에는 세 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자, 다른 말하면 합쳐서 신성모독죄. 두 번째가 성범죄자, 세 번째가 부모를 향해서 욕하거나 부모를 향해 저주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참 애매해요. 원래는 우상숭배자가 신성모독죄인데 이거를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그 바울은 지금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음 위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였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항상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거짓 증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선민, 성전, 율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고소해요. 이게 안 되면 신성모독죄라 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칠 때도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성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성 밖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그때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걸 목격한 겁니다. 즉시 군대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4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소유를 일으키자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때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옥중 생활 2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AD 59년에서 58년에서 이제 60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할 텐데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은 그냥 미결수 있는 상태에서 형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입니다. 그 100km 된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바울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 여기는 세 가지예요. 선민, 율법, 성전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투옥 기간이 2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한 명도 찾아와서 변호하거나 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짜 누수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 유대인들은요, 이 각인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하고 믿어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 예수와 율법을 동시에 믿는 섞어진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만 외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외치면서 율법도 외치고 할례도 외쳐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만 전하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자체가 싫어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 좋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라. 율법도 하고 할례도 얘기하고 선민도 얘기하고 근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증거하는 걸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주변이 그렇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하느냐. 선행도 있고 인격도 있고 구제도 있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도착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돼요. 즉 바울이 이제 5년간의 옥중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의 10년 사역을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얘기합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거의 뭡니까? 3분의 1을 바울의 옥중 생활을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몸입니다. 자,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군인과 천부장이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스르고 달려 내려가니 왜? 소요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문책을 당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 안토니오 그 높은 건물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급히 지금 간 겁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 천부장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쇠사슬로 묶는다는 것은 중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장은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소유의 주동자구나. 그래서 결박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이 사람이.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어본 겁니다.
바울의 신상과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소리치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그 사건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흥분한 유대인들을 가라앉힌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영내, 즉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데려간 겁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이게 안토니아 요새거든요. 일로 지금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군사들에게 바울을 빼앗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층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지금 바울은 폭행당한 겁니다. 옷은 다 찢기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온몸에 폭행당하고 피 흘린 상태라.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공동 번역에서는 그놈을 죽여라. 요즘 번역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자를 없애버려라. 그 소리를 치면서 지금 가는 거, 쫓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토니아 요새 천부장과 군인들이 급히 가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층대가 있거든요. 요를 들어가는 층대로 올라갈 때 여기에 수많은 민중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이 몸 상태, 바울은 옷을 다 찢긴 상태, 온몸에 피투성이 된 상태, 이 안에, 이 큰 성전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지금 소요와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지금 이 층대를 통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갑니다. 근데 22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 안토니아 요새 정상 그 꼭대기에서는 여기 다 보입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천부장 정도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한다,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한다는 0.1%의 상류층도 힘들어요, 언어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언어를 쓰고 읽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를 한다, 이 말은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인 채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니, 폭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폭도의 두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창하게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너 혹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D 54년, 지금 58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너 애굽인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54년에 한 애굽이 거짓 선지자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의 수비군,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1,000명의 수비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가 진압하고 애굽이 거짓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쳤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4년 전에
그 사람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읍의 그런 사람이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산다는 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류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명인이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지식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딱 우리가 말하면 굴복되는 거예요. 유창한 헬라어로 얘기하고 길리게 다소라는 말이 딱 오는 순간 천부장이 그 위세에 딱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이 스펙이 결국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식인을 만나려면 본인이 지식인이 돼야 되죠. 아니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인에게 복음 증거하려면 자기가 정치인의 수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아니 노숙인의 말과 장관의 말이 똑같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천부장은 밑으로 봤는데 죄수로 봤는데 소유를 일으키는 두목으로 봤는데 유창한 헬라어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이제 평등한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청컨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수가 천부장한테 요구합니까? 근데 딱 이제는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천부장이 요구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목으로 알았던데, 죄수로 알았는데, 유창한 헬라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딱 접하는 순간, 이제 천부장 어떻게 해요? 밑으로 봤던 관계에서의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뭐랍니까? 요청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허락해 달라. 허락해 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안토니아 요새 저 꼭대기에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난 그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손에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22장에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지금 AD 58년 전이에요. AD 34년 전. 34년 전이라는 건 몇 년이 34년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된 대중들 앞에 안토니아 요새 저 꼭대기에서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이제 22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제자들은 핍박이다 얘기하고 환란이라 얘기하고 문제라고 얘기해서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수의 몸에서 수많은 군중들에서 저 꼭대기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AD 34년에 주셨던 그 메시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던 메시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드디어 그 대중들 앞에 우리가 말하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성전이란 그 장소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잡으라는 거예요. 내 말은 변합니다. 남편의 말은 변합니다. 그 남편들이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얘기합니까?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이런 거짓말에 속은 여러분들, 그게 성취됩니까? 남편들이 썼던 연애 편지 보세요. 그게 성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고생 안 시킨다, 속 안 썩인다. 무슨 속을 안 썩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우리 남편이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 제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철 들면 죽는 거예요. 남자가 철 드는 순간 죽습니다. 남편 죽기 원합니까? 하나님, 철 안 들게 해주세요.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잡은 여러분들,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정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에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성공, 오늘도 현장에서 누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D 34년 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드디어 AD 58년 후 바울이 그 안토니아 요새 정상에서 성전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듯이 오늘 우리 캠프팀의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현장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분들을 태기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핍박이 올 수 있고 조롱이 올 수 있고 무관심이 올 수 있고 무시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진실됨을 아는 증거임을 알고 오늘도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혹 무시당하고 조롱받든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모든 캠프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었던 역사하심이, 곧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저 안토니아 요새 꼭대기에서 증거하듯이 오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원하는, 또 증거하고 있는 모든 캠프팀과 이들을 지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